팬더 시리즈 오랜만에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버즈비티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팬더 오랜만에 4대 연속으로 한번 해볼 건데요. 네. 이번 시리즈 간단하게 개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맥펜이고요. 첫 번째 시간은 팬더 멕시코의 스탠다드 스트라토캐스터 허멍. 네, HH 모델. 이 사운드 강렬해요. 네, 다음 시간에는 재즈마스터 할 겁니다. 허멍. 네, 그것도 역시 허멍이에요. 같은 픽업인가 봐요. 네, 89만 9천원. 네. 가격도 동일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160만원, 두 배로 뛰어 갑자기 가격이. 네, 맥펜의 클래식 시리즈의 60 JQ 락커 피니쉬에요. 네. 락커 피니쉬 대 싱싱. 예. 네. 그리고 마지막에 리치 블랙모어 시그네처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건 174만원입니다. 아깝다. 링이 맘튼이었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오랜만에 맥펜을 4대를 연속으로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첫 시간은 맥펜의 스탠다드 스트라토캐스트 HH 험험 모델인데요. 89만 9천원의 가격에 스펙 한번 살펴볼게요. 엘더바디의 메이플 모던 C쉐입 내기에 로즈우드 지판. 저희가 요새 파워페로를 좀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로즈, 그냥 로즈우드를 봤는데 이게 로즈우드인가 퍼페론가 막 이제 디자인 보면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스펙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그리고 스탠다드 캐스트 쉴드 머신에도 올라가 있고요. 너트 너비는 42mm 신세틱 본넛입니다. 9.5인치 일반적인 지판 공유를 가지고 있고요. 241mm 반지름이죠. 네, 프렛은 21 미디엄 점퍼 프렛. 스케일 길이는 648mm 일반적인 스탠다드 스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픽업은 텍스맥스 팻 스트랩 험버커 2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저런 메탈 커버가 굉장히 지브라 스타일의 메탈 커버가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마스터 톤, 마스터 볼륨, 톤 두 개, 그리고 3-way 픽업 셀렉터. 네,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 한번 해볼게요. 교용 씨 멕시코 가시네. 야, 맞다. 교용이 멕시코 가죠. 네. 텍스맥스 픽업이 막 붙어있어가지고 갑자기. 네, 98.5. 무게는 완전 스탠다드한 느낌인데요. 픽가드 포함 45가 아닐까? 맞죠? 그렇죠? 네. 네. 이게 76?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74? 생각보다 굉장히 심플하죠, 좀. 가늡니다. 네. 74요. 74. 네. 4574? 네, 4574. 아주 일반적이죠. 근데 나는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죠, 이거? 그럼 약간 저는 뭐 평균인 것 같긴 한데 오늘 0점 지금 잡는 타임이라 모르겠습니다. 네, 무게 몇 대 몇? 5741. 5741. 네. 이게 또 무슨 보자. 어디 보자. 3.8이요? 깁슨인데. 야, 망했네 오늘 0점. 이게 3.81이었습니다. 예. 야, 선생님 요새 무게 진짜 승률 장난 아니시네요. 예, 3.81. 저 이제 지금 선생님한테 힘이, 요새 엄청나게 밀리고 있어요. 무게. 힘이 좋으신가 봐요. 3.81. 네, 그렇습니다. 사운드 한번 쭉 들어볼게요. 짜잔. 이게 굉장히 힘이 좋은 기타예요. 네. 사운드가 팬더에 연결돼 있고. 좋다. 일단 클린톤부터 등치가 상만하네요. 마샬. 네. 건우가 욕하겠죠? 또 소리 작다고. 네, 이게 험버커라서 팍팍 튀어나오네요. 네. 근데 밸런스 너무 좋은데요? 욕하겠군요. 아니, 더 커야 됩니다. 네. 팬더에서는 약간 부담스러운 느낌이었는데 마샬에서는 아주 적절하네요. 좋아요, 좋아. 팬더 게인. 강렬합니다. 아주 잘 어울려요. 마샬 게인 개념 한 7, 6.
쳐주시겠어요? 둥둥둥둥둥. 오, 잘 먹는구나. 네. 어, 좋네. 굉장히 시원한 락기타 소리가 나네요. 어, 엄청 시원해. 네. 이 정도 사운드가 납니다. 뭔가 너무 막 하드락이나 막 우리 얼마 전에 잭슨 했잖아요. 예. 막 그런 류의 디스토션은 싫지만 그래도 충분히 락기타 정도의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스트랫을 갖고 싶다.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요 정도면 아주 적절하지 않을까? 적절하지. 네, 생각이 드네요. 89,900원. 네. 그렇습니다. 반주 묻혀서 한번 들어볼게요. 마샬이고요. 마샬 팬더를 왔다 갔다 한번 치겠습니다. 네. 정말 팬더를 치겠습니다.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사운드가 잘 들은 것도 잘 들었는데 기타가 참 밸런스가 좋고 치기가 편하네요. 그렇습니다. 그 이 충분한 게인량과 적절한 사운드 밸런스, 약간의 팬더 소리, 네. 네. 그리고 고출력, 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릴게요. 1912화의 블루스 디럭스 블랙 웨스턴, 네, 셀레션 위트 셀레션 들어간, 네. 네, 모델이었는데요. 여기에 딜레마 천국님, 와 진짜 이쁘네요. 낡은 청바지에 말장화 신고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시가를 피우면서 연주해야 할 것 같은 포스를 풍깁니다. 그리고 최근 모델인데 의외로 패널이 옛날 스타일이네요. 손잡이는 또 요즘 스타일이고. 한줄평 와 진짜 이쁘네요. 이렇게 아주, 네, 그냥 외관에 대한 칭찬을 엄청나게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딜레마 천국님 선생님께요. 네, 선생님과 함께 합니다. 우리가 요즘 메탈 기타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통의 메탈 기타 잭슨. 네. 또 다시 리런칭한 쉑터. 네. 샤벨. 네. 잭슨, 쉑터, 샤벨, 팬더의 딱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이제 잭슨류의 그런 메탈 사운드까지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네, 했을 때 가기 적절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메탈과 하드락의 국경,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 국경이죠? 네, 그렇죠. 딱 거기죠. 네. 시카리오? 예. 그 국경이 참 위험한, 예, 국경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점수 드릴게요. 예, 소주 대 냉면. 몇 대면? 그당. 네, 88. 네. 그렇습니다. 좋네요. 이거 멕시코 팬더가 참 심플하고 좋아요. 네. 예, 이거, 이렇게 뭐 선입견 있으신 분이 있는데, 뭐, 뽑기 운도 따르겠지만 물론 모든 악기가 뽑기 운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좀 나는 좀 잘 뽑는다 이러신 분은 그냥 맥펜 고르시면 어디 후회는 안 합니다. 이거. 네. 네. 싸고 튼튼하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참 좋은 기타죠. 네, 네. 맥펜. 오늘 이렇게 험버커, 시원한 험버커 사운드 같이 잘 들어보셨습니다. 오히려 이런 좀 강렬한 사운드는 딱 이 가격대의 맥펜이 가장 접점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네, 막 100만 원대 막 후반 막 200만 원대 막 가는 이제 미펜에서 험엄을 사는 게 저는 약간 좀 항상 좀 뭐랄까 좀, 네, 아쉬운 느낌이 들어요. 네, 네. 아니 이 가격에 팬더를 산다라는 거는 역시 싱글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네, 든단 말이죠. 근데 딱 이 가격대에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는 맥펜이 있어서, 네, 너무 다행입니다. 요거 참 팬더는 그 협업이 잘 돼요. 네네네. 부담스러운 분은, 네, 맥펜으로 내려가고, 맥펜도 부담스럽다면 스콰이어 사면 되고. 그렇죠. 요게 참 좋아요. 그렇습니다. 윌펜도 있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재즈마스터가 또 험험으로 옵니다. 가격은 네. 89만 9천원 동일하고요. 허허, 그래서 저게 뿔. 이제 어떤 사운드를 내줄지 지금 같은 픽업 구성인데 네. 근데 이건 지금 엄청 락킹했잖아요. 네. 저건 또 그러진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까봐야 알겠죠? 네, 다음 네. 시간에 어떤 재즈마스터가 올지 우리에게 네. 어떤 재즈를 들려줄지 얼마나 재즈랑 상관없는 소리를 들려줄지 네. 주목하면서 네. 네, 다음 시간 재즈마스터 살펴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 더블